기억 안 나는데 사실관계를 물은 것 같습니다. 예. 말만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뭐야?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? 선서, 본인은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? 많은 전화를 받는데 기억을 못 했습니다. 국정원 관계자하고 통화하신 거예요.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? 기억나지 않습니다. 예.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후에 수사단장 보직 해임하셨죠?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. 그 전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. 그 전에 하셨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기록상으로 나와 있습니다. 제 기억도 그렇고. 아니, 저, 뭐.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는 다 밝히지 않으면 왜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합니까? 그 이정섭 증인. 예. 이정섭 증인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까? 어떤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. 이정섭 증인 왜 전화했어요?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한테 물어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. 무슨 전화했어요? 제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관계를 물은 것 같습니다. 예. 말만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뭐야?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? 당신보다 내가 장관을 더 오래 했어요.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도 다 기억해요. 저는 그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적도 없고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. 위원장님, 위증으로 네. 고발해 주세요. 네. 위증으로 고발해 주세요. 아, 네. 위원장님, 다음은 한 30초만 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. 이종섭 증인, 예. 옆에 있는 임성근 증인은 앞으로 위원장한테 생각을 바꿔서 증인 선서 하겠습니다. 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. 증인 선서도 못할 그런 배짱 가지고 뭘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그럽니까?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?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. 본인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것 같은 것은 계속 발언 신청하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? 네. 이종섭 증인 국민들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? 알아요 몰라요? 잘 모릅니다. 도주대사. 도망자란 뜻이에요. 오늘도 묻는 신문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요리조리 도망만 다녀요. 한심합니다.